벼룩은 쭉 튀잖아요. 튀는데 얘를 더 요만큼 이상 못 튀게 이렇게 투명 천정을 만들어 놓으면은 딱 부딪히잖아요, 머리에. 네. 나중에 이걸 투명 이걸 빼도 그 이상 안 튀어요. 아, 딱 거기까지. 네. 딱 갇힌 거구나, 그냥. 갇힌 거. 자기 사고 그 이상은 시도를 안 해버려요. 왜냐면 쫙 부딪히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서 어린 세대들한테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돼. 너 안 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이거 안 돼 하면 그것 끝이에요. 그리고 너는 뭐 할 수 있어. 라는 말 한마디가 저는 그 어머니한테 점쟁이가 해준 말 한마디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예. 근데 칭찬 이게 뭐 부모님뿐 아니라 제가 이렇게 레슬링을 되게 잘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잘하진 않았는데 누가 어느 순간 야 너 진짜 안 넘어간다. 그리고 들으니까 나 진짜 안 넘어가나? 나는 안 넘어가는 사람인가? 그럼 안 넘어가려면 다음에도 안 넘어간 거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하다가 그 UFC 가서 거의 한 번도 안 넘어갔어. 막 넘어가도 아니야 나 안 넘어간 사람이야 이게 되는 거 같은 게 있는 거 같아. 맞아. 네, 동윤 씨는 뭐 될 사람인가요? 아니 혹시 뭐 귀 어디 뭐 깨물렸어요? 아 이거요? 제가 이게 레슬링 같은 걸 많이 하면 귀가 이렇게 됩니다. 아 그게 아니라 그 전라도의 악이 경상도의 짝이 집사부의 만두기. 집사부 만두기. 제가 그때 학원을 다녔는데 금정구시 학원을 내가 낮에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난 학원비를 내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내가 벌어서 다녀야 돼. 그렇죠. 근데 월급이 한 14,000원, 5,000원인데 학원비가 7,000원에서 10,000원 이렇게 했어요. 다 나가네. 그래서 누가 야 한 달에 7,000원만 누가 내줬으면은 공부를 더 많이 했을 텐데. 공장 다닐 시간에 공부를 네, 그렇죠. 더 했을 텐데. 근데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책을 만들 때 꼭 제 경험이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제가 그때 생각해 본 거예요. 누군가. 주님 돈 준비를 해줬으면. 뭐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그 경험 때문에 청년 기본소득을 하는 이유도 있어요. 청년 기본소득을 하는 이유도 있어요. 예. 지금 홍보가 굉장히 무르르르. 말려야 돼, 말려야 돼. 아, 이거 홍보였어. 달려갔다. 그것도. 예. 제가 검정우시 학원을 다녔잖아요. 검정우시 학원을 다녔어요. 거기다 또 안 멈춰. 그럼 이제 성남시로 가면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기도로. 굉장히 세련된 이거는 그 정도라도 해주자 학원비 알바라도 안 뛰게 라는 게 사실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그냥 알바도 시간. 아니.